길이의 독서. 아하! 이바과짐의 옥명숙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그름 그름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오늘은 진달래꽃 분홍 바다를 이룬 대금산 산행의 덜머리가 된 대금산 민박 옥탑방 창가를 좀 읽어드리려고요. 와우! 이 편안한 옥탑방 빛깔 좀 보세요. 대금산 민박에서만 누릴 수 있는 편리함. 편하죠? 엄청 편리하죠? 창문으로 뭐가 보이죠? 해도 보이고 팽나무가 보이지 않나요? 할매 팽나무. 그 옆에 할배 팽나무도 보이고요. 또 놀이 예쁘죠? 바로 뒤 벽 뒤로는 또 대금산 중봉, 중대금산이 보여요. 진달래가 활짝 피는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는 활짝 피지 않을까 올라가 볼 계획입니다. 풍경화가 그대로 그려지네. 예, 요 걸어서 대금 몽돌 해변은 걸어서 1분도 채 안 걸려요. 1분 길게 잡으면 1분. 예, 매미성은 여기서 걸어서 5분. 여기 창문으로 보면은 바로 보이죠. 매미성이 보이는 창문, 옥탑방 창문. 팽나무가 보이는 포토존 1, 포토존 2. 턴 했어요. 대금산 민박이다예. 대금산 중봉. 진달래가 아름다운 대금산 중봉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아래 대금산 민박이 있지에. 율천 대금길 옥포 대첨로
작지만 아름다운, 작지만 깔끔한 세면대가 있고요. 환기가 아주 잘 되는 창문. 문만 열면 매미선 가는 길이 바로 보이죠? 저기 매미성이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매미성에 산책 가는 이행란 선생님은 얼마나 좋을까예? 자, 이렇게 송송 청청 썰었지예? 다 송송 계란탕 하면 뭐가 되지예? 예. 맛있는 라면이 끓여지잖아요. 자, 어저께 우리가, 일요일날 이거 한번 보시지. 일요일날 고금바다에서 바지락 키운 거예요. 바지락으로 바다 맛을 푹푹 우려내지예. 그러면 더 맛있죠? 바지락. 네, 바지락. 이거는 콧나물이죠, 콧나물. 예, 콧나물. 예, 콧나물. 예, 콧나물. 예, 콧나물. 맛있어요. 이거 한 그릇 밥 한 그릇 뚝딱. 파김치. 아, 일본에는 유치원에서도 이걸로 가지고 이상하게 한대요. 예.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영양이 많은 거예요. 자, 이거는요 갓김치예요. 갓김치. 갓김치. 네, 갓김치고요. 이거는 마늘. 파 짜가치.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시죠? 주문 모든 분이 아실 파김치. 지금이 딱 맛있죠? 네. 자, 우리 한번 푹푹 끓여서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을 풀어야지. 네. 볼게요. 네. 영양밥이네. 영양밥. 진짜 우리 뭐 밭에서 키운 밥에다가 이게 밥에 이 떡지는 이런 이유는 찰져서 그래요. 예. 밥이 식고 반드시 식은 밥을 먹어야 맛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이 식은 밥을 만들었어요. 대금 바다가 보내준 여덟 물이 차반이에요. 예예. 놓고 빨리 라면 빨리 넣어보시게. 넣고 라면은 안성탕면 아닙니까? 안성탕면이든 신라면이든 뭐든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짜게 먹거든요. 네. 그래서 라면하고 스프하고 비율이 1대1대1이 아니고 라면 3개 넣고 스프 2개? 스프 2개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물이 좀 살살 안 떠서 끓일 수 있습니다. 아니 다 넣어보세요. 끓일 수 있습니다. 요 찌개로 제가 찌개로 끓을 때 요로 딱 잡으면 되니까 이거 안 넘치게 찌개 있다니까 찌개. 뚜껑 덮으면 넘칠 낀데 얘. 아니가 끓을 때 다 끓여야 돼. 잘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때는 해주고 긴장을 하면서 라면 스프는 안 넣으십니까?
지금 넣어야 되는데. 아, 라면 스프. 예.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라면과 찬물과 예. 이거를 세 개 동시에 끓일 때 가장 맛나요. 이거 하고 이거를 스프로 우리는 항상 맨 나중에 넣잖아요. 왜 그 찬물, 라면, 스프를 동시에 넣는 거. 아셨죠? 네. 그제도 여행 박사님. 네. 앞으로 라면 끓일 때 그렇게 해보세요. 네, 저는 스프를 먼저 넣고 끓였는데. 동시에. 네. 찬물, 라면, 스프.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저 고명. 네. 그렇게 하는 거. 파, 파, 파. 아직 파 안 넣어. 아직 넣어. 네. 고명이 아니고 파. 오리 지고 있습니다. 예. 요 가스 여기 있는데. 김금지 여사님도 오시라 할까예. 찍기 왜 있네. 예. 그 가스를 교체를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 가스를. 라면이 있는 저녁 대금산 민박에서 자 노을을 보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부글부글 끓어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면 맛. 마늘버터를 바라보면서 먹어도 맛있겠죠? 자, 맛있는 밥. 일요일날 잡은 바지락국. 향기도 너무 좋아해. 바다 냄새가 너무 좋아해. 먹기로 해요. 그제도 여행 박사님 빨리 앉으세요. 네. 대금산 민박에서는 요렇게 저렇게 맛있답니다. 네. 전원에서 식사하는 낮. 네. 우리 매미성에도 저녁을 먹고 갈 수도 있어요. 저녁 산책으로도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불을 꺼주세요. 바지락 빨리 건져주세요. 국자를 사용하세요. 국자를. 예,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한번 새로 지어볼까요? 바지락. 대금 바지락. 대금산 민박집 바지락 라면. 너무 길다. 대금 바지락 라면. 대금 바지락. 대금 바지락 라면. 대금 바다. 바지락 라면. 이거는 이제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 나 고만 넣으면 너무 풀레나요. 풀레난다고요? 예, 너무 많이 넣으면 소주기 아니잖아요, 소주기. 소주기요, 예. 아,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퍼진다. 퍼지면 또 맛이 없어요. 이거는 예, 칼국수가 아니잖아요. 빨리 꺼주세요, 빨리. 예, 라면은 약간 덜 쌍기설 때가 가장 맛있어요. 이러니까 전문가인 척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자, 오늘의 요리를 한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예. 네. 오늘의 요리 집도한 그제도 이바가지매입니다. 자, 우리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이 바지락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자, 우리가 먹어볼게. 예. 알겠어. 예. 노을과 함께. 노을과 함께. 노을과 함께. 노을과 함께.
예. 네. 그렇죠. 어제 미세먼지 네, 어제 워낙 심했어. 노을 같아요. 자, 라면 퍼지기 전에 먹읍시다. 저 욕심 좀 보세요. 한 젓가락에 라면 한 개 다 감았어요. 어쩌모 좋아해. 세 젓가락에 라면 세 개 다 못 피겠어요. 맛이 끝이 끝내줍니다. 끝이 끝내줍니다. 네. 뭐 바로 이만 아니겠어요? 콧나물도 맛있고. 예, 콧나물도 맛있고. 오. 야외에서 전원에서 저녁이 있는 라면이 있는 저녁. 파김치 아닙니까? 예, 파김치, 콧나물. 뭐 여기서는 맛 그야말로 맛만 예찬이라예. 라면 마늘. 예찬. 마늘. 한번 먹어보라고도 안 해. 얼마나 맛있었으면. 예. 우리 이바구 아줌마도 드세요. 예. 아, 저는 저 바지락 국이 먹고 싶어요. 국. 어. 바지락 국. 자, 바지락 국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놀이 집으로 돌아갔네. 불이 켜지고 꿈을 꿀 시간이 다가오고 어둠이 푹푹 쌓이고 대금산 민박이다예. 대금산 아랫령에 밤이 왔어예. 밤이 내린 대금산 아랫역, 대금산 민박. 멀리서 쿵쿵쿵 소리치는 짐승. 개인지 넉대인지. 그가대교가 한눈에 보이고 매미선까지 걸어서 5분. 독채에서 휴식을 즐기세요. 대금산 민박. 아, 그래요. 지금은 필요한 게 없는데. 좋은 어머니 시네예.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예. 오, 그렇습니까? 제가 따라하면 안 되겠어요. 진짜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내 딸이요.
아, 여기 합니까? 이지입니다. 아, 저 가끔씩 오거든요. 예. 아, 어머니한테도 놀롭게 고현에 살고요. 아, 고현 사냐? 예, 고현 사는데. 우리 어머니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 성함을 알아놔요. 내가 어머니 성 나이 뭐 80이 넘었는데. 아니, 어머니 성함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 성함을 어떻게 모르고 딸이 되겠습니까? 아, 예. 조수자. 조수자 어머니. 아, 친정은 어디예요? 친정은 시방. 시방. 뭐 좋은 데 사시고 좋은 데로 또 취직 왔네. 대금도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시방. 그럼 중매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이에요? 우리 예. 우리 옛날에 예. 그 만다 그랬는 거 옛날에 연애로 걸어갔고. 어머야. 그래. 그 연세에 연애를 하고, 했습니까? 옛날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 그렇겠죠. 아. 여자가 미우 지는가 봐. 원래 그래요. 여자들이 담배 안 피죠. 술 안 먹죠. 그러니까. 담배하고 술하고 그런 게 낫고. 어, 그래 놓으니까 좋잖아요. 바로 요 집이에요. 아. 혼자서 있어. 그 뭐, 아들은 장교 가는 거 지금 각시하고 다 살아. 그렇죠.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죠? 어. 어머니, 다음에 제가 오면 꼭 찾아뵐게요. 예, 저도 엄마가 없거든요. 어, 돌아가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수자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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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만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아들이고 저 집에도 있고 저 집에는 딸이 있지만. 네. 이리는 아들이라. 예. 이리는 이따면 얼마나 좋아한다. 어, 그렇죠. 뭐, 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알 것 같아요. 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들이 배로, 요만한 배로 하나 사갖고. 네. 저 장평 사는데 요 아들 낚시하고 배 내놓고 일 삼성의 지경이거든. 예예. 예. 그런 게 왔다가 이제 한 번씩 낚시하러 오고 그런다. 오, 예. 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들릴게요. 예. 대금산 민박에 밤이 푹푹 쌓이고